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오늘 이슈로는요, 증권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치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해외로 떠난 개미들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6곳에 올해 2분기 영업순이익 전망치는요, 1조 5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3개월간의 상향 조정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9%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권주들의 전망치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증시의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2분기를 봤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 9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4월이 20조 1천억 원, 5월이 21조 원, 그리고 6월이 2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1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4조가량이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위탁 매매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증권주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외 주식의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최근 답답한 국내 증시 박스피 속에서 국내 증시 아니다, 이제는 해외 증시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해외 증시의 결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50%가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결제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위탁 매매 비중이 높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영업이익은 30%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KRX 증권지수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상승 추이를 보게 된다면 두 자릿대 상승 14% 이상이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한 100포인트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증권주는 금융주와 비교했을 때 밸류업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달 들어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초에 단기 순이익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밸류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주들의 밸류업에 대한 방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지금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과 같은 보유자산의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재무제표상으로 건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당연히 공격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시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굵직굵직한 종목, 6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잘 갈 것이지만 3조 원 이하의 중소형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분위기 속에서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고 대형주가 더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증권주들의 투자 포인트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바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은 저희 네. 어제 만나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보니까는 4%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물론 4%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뭐 이만큼 아직 이제 상승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일단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15일째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러프하게 내년까지 좀 바라본다면 저는 솔직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20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이요? 네, 12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움직인 거는 약간 은발의 오줌누기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고점에 보면 이제 거의 88만 원 정도였어요. 최근에 88만 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가볍게 통과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흐름이 이번 주에 가장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매수한 이제 종목 중에서는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다 이제 비중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전 고점 돌파해서, 제가 원하는 12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네. 대표님의 포부가 느껴지는 게, 네. 이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다 증권사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앞서서 또 LG전자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신 바 있는데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붙고 있고 요 기업도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좀 아쉽게도 오늘 장중에는 정말 뭐 3%까지 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요. 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이제 약간 역망치 형태의 이제 일봉이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거래량도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근데 LG전자는 아시다시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 약간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7월 초에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이 막판에 5장 들어서 좀 매도세로 좀 전환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가 갭을 띄워서 상승할 여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금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B2C 쪽보다는 B2B 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도 대응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업사이드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앞서서 전해주신 종목인데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이어서 또 오늘 그러면은 가지고 오신 기업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강세 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만 5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리고 지금 LIG넥스 다들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지금은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폴란드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FA50, 전투기에 대해서, 경 전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매된 대수가 지금 130여 대가 됩니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제 보면 또 우즈베키스탄에 좀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이랑 이제 합작으로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승인이 좀 떨어져야지 우즈베키스탄의 FA50에 대한 수출 이슈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소형 무용 헬기 관련해서 LAH라는 또 소형 헬리콥터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헬리콥터죠. 전투형 헬리콥터인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이제 육군에서 조만간 또 수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뭐 그게 다 지금 2030년까지 동사가 지금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투기에 대한 목표를
지금 이제 1000대까지 지금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KF-21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 양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항공 우주를 우리가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방위산업주 관련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남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흐름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제가 5만 5천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제시하고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움직임들 보고 뭐 이 시간대에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요즘에 워낙 잘 가다 보니 방산주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한국 항공우주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 있고 지금 5만 원대 뚫어냈고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SK E&S와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SK E&S랑 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 실제 IPO를 좀 진행을 하려 하다가 과거에도 뭐 몇 차례 좀 실패를 했었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매출이라든가 수율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SDI라든가 뭐 그리고 LG 엔솔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SK온을 그래서 이제 SK그룹 안에서도 이걸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SK온을 품고 가자. 근데 다만 품고 가는데 이제 유동자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 E&S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년 매출과 EPS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비상장 회사와 지금 현재 합병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자산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도 좀 걱정을 떨쳐내버릴 수도 있고, 그에다 이제 SK온이 뭐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에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꾸준하게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과 이제 리밸런싱이 지금 SK그룹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또 어떤 회사들이 또 매각권으로 좀 나올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AI랑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쉐브론이라든가 그리고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정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승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SK이노베이션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똑같은 발맞춤 현상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이 뭐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수급적인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단기 상승 흐름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금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SK E&S와 합병 이슈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 흐름 좋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